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보험 베스트 2위는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 네, 물론 수술비 보험 당장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예전에 1,3종이 없어졌고 1,5종 수술비가 있잖아요. 하지만 1,5종 수술비도 지금 현재는 1,7종, 1,8종, 1,9종 신수술비로 바뀐 회사들이 매우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수술비와 예전에 구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구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보험사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5종 수술비 업계 최고 보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1,5종 수술비는요, 일단은 지급 기준, 종수술비가 수술 행위 기준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60일 이내에 동일 수술 지급 기준이 반복 지급이 되고 단 레이저나 안구 수술은 60일 이내에 1회만 지급. 이게 이제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매회 보장이 되고 타사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회사들이 가입을 하시는 게 수술비 보험에서 따봉이다, 따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K사는요, 1,5종 수술비가 보장이 되지만 수술 행위에 따라 기준 역시 맞아요. 하지만 365일에 한 번밖에 매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의료 급여 여부는 비급여만 보장이 되고요.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된다. 3개월 이내 타사 두 건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안 좋다는 겁니다. 엣지예요. 엣지는 2022년에 1월에 변경이 돼서 1,8종 수술비가 나왔고요. 수술 코드로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여 수술만 일단은 보장이 되고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된다. 타사 두 건 이상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디사 수술비 정말 많이 가입하죠. 1,5종 수술비가 수술 행위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요. 이게 원래 매 사고당 보장을 받았는데 연간 1회로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 하지만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생보 약관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장점이 있다. 자, 반복 지급이 되고요. 단 11개 수술은 60일 이내는 1회밖에 지급이 안 돼요. 하지만 타사 중복을 풀어놨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4개든 기존에 얼마 있든 간에 중복 보장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M사 수술비예요. 신수술비죠. 1종 7종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수술 코드로 나가요. 수술 행위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단점이 있다.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365일에 1회가 아니고요. 일단은 365일에 일단은 3회. 네. 3회로 일단은 바뀌었다. 그래서 급여 수술, 신수술이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하고 급여 수술하고 비급여 수술하면 안 되고요. 급여 수술만 보장이 되더라. 역시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돼요. 60일 내 동일 수술은요. 그리고 타사 중복 가입은 가능하다. 다음은 S사예요. 1,8종 수술비인데요. 수술 코드로 인해서 보장이 되고요.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고 급여 수술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 여기서 또 하나 H사 있어요. H해상. 여기는 제가 안 넣어드렸는데요. 여기는 일단은 1,5종 수술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수술비가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생보약관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엣지해상. 엣지해상. 근데 요거를 제가 빼들었습니다.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1,5종 수술비의 경쟁력은 뭐냐면요. 엣지든 디사든 60일 이내 1회만 지급이 되는데 제자리암, 경계손윤약, 유방절제술, 경질적 자궁, 난소, 난가 다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레이저에 의한 안구수술, 망막박리, 냉동응고술, 중인의 튜브 유치술, 체외충격파, 카테터, 고주파, 내시경 이게 다 비관여 수술이죠. 그리고 악성 침샘물, 카테터, 고주파, 비관여 그리고 근치, 두뇌,
내 방사선 조사, 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한 최신 기술 수술요법, 이 모두가 일단은 포함이 되고 보장을 받아야 좋은 수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의 경쟁력은 뭐냐면요, 40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비교하다 보면 1종이나 2종이나 3종, 4조, 5종,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1종에서 뭐 20만원, 2종에서 뭐 50만원, 3종에서 2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10만원당, 50만원당 그냥 설정된 금액을 보험료를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연간 제한이 없어야 돼요. 종수수비든 질병수수비든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급여만 보장이 되지만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좋다. 세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뭐 제왕절개, 치해, 요실금, 체해충격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네 번째는 표준체나 유병자 가입 한도가 동일하게 큰 차이가 안 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대박이다. 그래서 일단은 1종 30, 2종 50, 3종이 200이에요. 죄송해요. 3종 200, 4종 뭐 500, 5종 1000만원 요런 쪽으로 가입 금액도 높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요런 쪽으로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용담보, 뭐 여러가지 자궁이나 갑상선이나 이런거 특히 여성 부인과 질병 쪽으로 아니면 신의료수술, 다빈치 로봇, 뭐 비관연 요런 쪽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작은 근종, 자궁 내막종, 내막증, 난소낭종,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요런 쪽으로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을 하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